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하는데 아주 유용한 아이템을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미 더워진 초여름, 지금부터 필요한 컴프레션을 구입해야 합니다. 저는 햇빛에 타서 팔에 반팔 자국 생기는 걸 싫어해서 여름에 축구할 땐 긴팔 컴프레션 또는 아예 팔을 걷고 축구합니다. 요즘엔 언더아머와 나이키에서 고성능 컴프레션을 출시하고 있지 않아서 뭘 사야 하나 할 때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90 플러스 컴프레션. 두사커에 가서 컴프레션을 살펴보면 90 플러스의 컴프레션을 볼 수 있습니다. 긴팔 제품으로만 판매하고 있는 단점이 있고 네 가지 컬러를 판매합니다. 워낙 좋은 원단을 사용했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긴팔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목 부분 카라가 좀 높아서 햇빛에 좀 덜 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다른 순수 국내 브랜드인 슈퍼피처링이 있습니다. 언더아머가 사용하는 원사와 원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수입 원단을 사용하기도 해서 퀄리티가 언더아머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겨울과 여름용 기능성 제품들도 제작되기 때문에 컴프레션을 구입하신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제가 2012년에 미국에 수출해보려고 미팅해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퀄리티에 실망을 해본 적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 코팅 신발끈. 브라더와 함께 기어랩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사용했던 AMO 신발끈입니다. 세계 최대 축구용품 쇼핑몰인 프로다이렉트 사커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신발끈에 실리콘을 코팅해서 신발끈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도 공을 찰 때 더 강한 마찰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선물용으로 쓰려고 직접 구입해봤습니다. 다양한 컬러를 구입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축구와 컬러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신발끈이 잘 풀리는 X19.1 터프와에 사용하려고 구입해서 바꿔 끼워봤는데 퀄리티는 정말 마음에 들지만 막상 끼워보니 제 컬러 센스가 얼마나 저질인지 보이네요. 푸닥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구입해도 좋고 축구화 구입하면서 한 개 같이 끼워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즌이 지난 제품은 꽤 할인하고 있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제품은 일반 스니커즈에 사용해서 신발끈 풀림 방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이버에 AMO 신발끈이라고 검색하면 쇼핑 페이지로 넘어가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배송의 제품들은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내에 재고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신가드입니다. G폼이라는 이름의 이 신가드는 포론으로 제작되어 순간적인 충격엔 이 폼의 강성이 높아져서 보호 능력을 가졌다고 홍보합니다. 펠레와 함께 볼링공으로 테스트를 하기도 했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약 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지만 두사커에서는 약 6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아마존을 통해 직구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구입하면 배송비 포함 약 15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한 사람당 5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배송기간도 있고 주문도 귀찮고 하니 국내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놀라운 제품이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보호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신가드를 차고 경기 중에 부딪힌 적은 한 번뿐이었지만 신가드를 차고 주먹으로만 때려봐도 정강이가 많이 아파요. 따라서 아주 편안하고 신가드 안 찬 것 같은 착용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지만 막상 걷어차일 때는 상당히 아플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꿀 아이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